자, 가보자. 본문 5,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다? 드디어 주의 을 득백은 왕을 빚어. 자, 5, 본문 5의 내용 3단계로 요약하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현자의 답변을 요청하는 왕과 일련의 시간을 통해 이미 답변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이미 답변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노인. 두 번째 내용 어떤 거다? 땅을 파던 시간이 가장 중요한 때였고 돌봐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를 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설명. 자, 세 번째 내용. 즉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에게 선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정의하여. 됐죠? 자, 핵심 어휘 봅시다. 앤서는 어디 어디에 답하다 그런 말이거든. 어디 어디에 이런 말을 들어와서 answer to 이렇게 쓰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answer 자체가 어디 어디에 답하다기 때문에 뒤에 to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therefore는 무슨 말? 그러므로 잘했어요. 여기도 나오는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뭐였어 아까? if 주어 헤드 헤드 PP지 헤드 PP. PP 뭐였지? 콤마 찍고 다시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플러스 플러스 헤드 PP 자 다음 시간에 조동사 과거 완료 공식 외우세요. 외워서 쓰기. 기억을 하나 못 하나만 보는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본문에 뭐가 나왔나 봅시다. If you hadn't helped, 만약에 네가 돕지 않았더라면, 여기 head 플러스 PP 나왔지? You'd have left. 당신은 have left. 떠났을 것이고, 또 주어가 당신을 공격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 공격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2번 보니까 또 if 다음에 head PP 나왔지. 아, 당신이 그를 돕지 않았더라면 he would have died. 그가 죽었을 것 같다. 아,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그를 도와줘서 그가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됐습니까? 동명사가 등장을 하네요. 동명사는 비동사 없이 동사의 ing 형태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자, helping me. 이거는 was 앞에가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가 동사 나오는 자리거든? 그 자리에 동사의 ing가 나와서, 동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 주어 역할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도와주었던 것은, 동명사로 이렇게 쓰였다 이거지. was 땡땡. 땡땡이야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elping his 땡땡. 그의 뭐뭐를 도와준 것은 또 뭐뭐였다. 또세 번째. is 앞에 주어 자리에서 ing 나왔지, 그치요? 아, doing that person good.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은 뭐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지. 자, 또 중요한 어법. 관계대명사 주격 나왔지요? one time that is important.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격이지. 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네. that 이후에 you are with. 네가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없지. 그래서 거기 2번은 주격이 아니라 무슨 격이다?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전치사의 목적격. 거기 나온 that은 전치사의 목적격인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지. 자, 본문 5에, 5과의 마지막 본문 5.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6과 들어갈 거예요. 됐죠? 이번에는 좀 충분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문 외우기도 할 거야, 본문 외우기도. 알겠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I beg you, 제가 간청합니다. You to answer my questions. 당신이 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The king said, 왕이 말했습니다.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아, 여기 대의가 지칭하는 것은 questions지요. 왕의 질문들은 이미 대답이 다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said the hermit, 은둔자가 말한 거지. 아니, what do you mean?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왕이 물어봤어. 자, if you hadn't helped me, 만약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뭐야? 그 전날 땅 파는 일을 말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you'd have left, 당신이 떠났겠죠? 그리고 그 남자는 would have attacked you, 당신을 공격을 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느라고 떠나지 않아서 저 사람의 공격을 받지 않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뭐였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지, 이제 결론.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when 이하. 뭐뭐 할 때이다, 이런 말이지. 당신이 땅을 파고 있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래 얘기하지. 그 다음에, 아,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것,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이었답니다. 어떤 상황에 충실한, 현재의 그 주어진 상황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자, 나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또 언제였었느냐? 당신이 그 남자를, 부상당한 그 남자를 돌봐주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자,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고. 그러면, 아, 그래서, 근데 결국 안 죽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죠? 자, 넘어가고. Remember. 기억하시오. There is only one time, 오직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that's important now. 지금 중요한 단 하나의 시간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거지요. 네. 오늘 박수 치고 싶었어? 일찍 가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딱 끝냈다. 잘했어요. 자, 일단 5과는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5과의 4번. 5과의 5번까지 같이 갖고 오세요. 알겠죠? 읽고 해석하기. 이거요? 4번, 5번 둘 다 해보라고요? 응.
저는 너무 과분한 일이라. 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는 단어가 많긴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힘듭니다. 해 보세요. 아까 자료는 다 좋습니다. 됐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